조용한데. 네, 조용하죠. 자, 오늘 차량 더뉴 카니발. 아, 19년식이고요. 이제 3개월 된 신차입니다. 키로수는 이제 3000km 뛰었고요. 오늘 고객님 일전에 BMW X6 한 150% 값 세팅하시고 효과 많이 보셔서 또 더뉴 카니발 차량 한 대 더 가지고 오셨습니다. 그래서 요 차량도 지금 150% 세팅 값 됩니다. 자,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 10개, 대용량 10개,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하나, 그리고 라파 플러스 2 한 세트 반, 그리고 무동력 터보 헤어리는 흡기 2개, 배기 중통 2개, 엔드 머플러 하나, 그래서 5개 들어갔고요. 그리고 라파 고스트 에어, 고스트 에어 28호, 29호 차량이 됐습니다. 그리고 또 멀리서 오시고 또 두 대째 하셔서 저희 라파 플러스 알파 냉각수 첨가제까지 한 병 서비스 해드렸습니다. 앞으로 요 냉각수 첨가제는 좀 서비스로 좀 해드릴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차량이 좀 뭐 어떤 게 틀려졌는지 느끼시면서 타시면 됩니다. 그리고 플러스 접지 표준형도 들어갔습니다. 저희 제품 풀 세팅 이상 150%로 세팅값 했습니다. 차가 밟는 대로 반응할 거예요. 예, 완전히 뭐 밟는 대로 반응하는데. 예, 그렇죠. 저는 이게 디젤이어서. 그렇죠. 예, 좀 옛날 붐뜨고. 디젤보다는 좀 그래도 붐 뜨고. 네네. 승용차 휘발유 타다가. 그렇죠. 디젤 타니까 참 답답했는데. 네. 이거는 그냥 밟는 대로 그냥 나가네. 예, 이제 그 가솔린차 타는 거 이상으로 차 잘 예. 나갈 거니까요. 믿고 또 150%값 이상 세팅값 하셔가지고 저번에 X6 해보고 네. 너무 그냥 만족해서 아 네네 네, 바로 지금 달려왔죠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뭐 어차피 더 갈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여기 네. 시내에서 유턴해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뭐 차 완전히 틀려질 겁니다. 네. 그리고 그때 말씀드린 대로 고속주행 한번 하고 나니까 그 BMW X6도 더 좋아졌다고 했죠. 네, 완전히 틀려지죠. 예, 갈수록 네. 자꾸 더 좋아지더라고요. 그렇죠. 계속 타면서 더 좋아집니다. 이것도 한번 일부러라도 고속주행 한번 예.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고속도로 예. 올리셔서 좀 저희도 사실은 돈을 좀 안 아끼신다고 한다면 이 정도 하시는 게 저희가 딱 좋은 저거거든요. 근데 이제 한 70% 했다, 100% 했다, 120% 했다, 150% 이런 식으로 한 네다섯 번 오셔가지고 150%까지 가시는 분이 계신데 뭐 고객님께서는 저희 한번 해보고 이미 다 느끼셨으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만큼 딱 세팅했는데 잘 먹었네요. 저번에 하고 있던 뭐 대만족에서 아 네 예, 그래서 이거 세차 때 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맞습니다. 예. 이 세차 때야 엔진 상태가 아주 좋을 때 그 좋은 상태로 그냥 폐차 때까지 꾹 유지할 수 있으니까 사실 엄청 좋은 건데 이게 달아보지 않으면 믿질 않으니까 예. 참 안타깝습니다. 그게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요. 예. 어찌됐든 저희 제품들은 장착하시고 효과를 모르겠다 하면 한 달이든 두 달 후에도 110%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. 이게 슬로건입니다. 그럼 했다가 돈 다 돌려준다는데 못할 이유는 없거든요. 단 해보고 예. 저도 친구한테도 네. 이걸 네. 예, 권유를 했는데 네네. 예, 친구도 오겠다고 하더라고요. 네, 아유 그 고객님이 딱 벌써 소개해 주시니까 고객님 말씀을 믿는 친구분이신 거죠. 아니 뭐 제 차 예. 타보디만 아 그러셨어요? 예. 아, 그럼 더 많이 느끼셨겠네. 재밌습니다. 차가 틀려집니다. 요 진동소음도 더 좋아져요. 타시면서 네. 다 느끼셔서 아실 겁니다. 제가 이런, 뭐 벌써 엔진 소음부터 타기 전부터 이미 조용해져서 그죠? 예. 기아 변속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고요. 밟는 게 예. 아주 그냥 부드러운데 네 예. 이제 집에 가는 길은 완전 다를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. 예. 올 때하고 갈 때가 틀려져야죠. 예. 그만큼 돈 투자했는데 아우 부드럽네요. 저속이든 고속이든 제대로 효과 다 보실 겁니다. 들어갈 수 있으면 1, 2차선 들어가셔서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갈게요. 오시기 전에 되도록이면 하루 전날 예약 전화만 주시고 오시면 그 시간 조율해서 딱 맞춰서 작업을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차량 150% 세팅값 하다 보니까 작업 시간만 1시간 20분 30분 걸렸습니다. 저희 기술 대표님이 또 두 번째 오시는 고객님이고 그 믿고 찾아오신 고객님들한테는 솔직히 애정이 더 가는 게 맞습니다. 더 꼼꼼히 해드리고 그렇다고 안 그런 건 아닌데 신경이 많이 쓰이죠. 믿고 해주셨으니까. 그래서 작업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. 오시자마자 150% 세팅값 이상 하시는 고객님들은 지금 저희 매장 저희가 한 뭐 1000대 이상 했거든요. 택배 보내고 뭐 했을 때 한
5, 6대밖에 안 됩니다. 네. 사실은 금전적인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죠. 근데 뭐 어차피 저희 제품들은 한번 장착하면 다른 뭐 시컨 타시다가 이전 장착도 다 되고 하니까 그게 아주 저희 제품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니 뭐 그 값어치 이상을 하니까요. 네네. 네. 한번 해보니까. 네. 네. 아, 이 차 너무 부드러운데. 네, 상당히 부드러운데. 네. 잘 먹었습니다. 이거 누가 타면 경유차 아닌지 알 것 같습니다. 진짜. 아니 직진입니다. 아 직진. 예, 직진. 더 한참 더 가야 됩니다. 네. 이게 가솔린 차라고 할 것 같아요. 예, 휘발유차라고. 네네 해도 예. 아유 다 믿을 것 같습니다. 뭐 경유차의 특유의 공명음도 하나 없고요. 아 직원들이 놀라겠는데. 차에 뭐 하셨습니까? 그러게 할 것 같아요. 예. 지난번에 같은 거 했어. 운전 편하게 하라고 딱 그러면 또 직원분들도 많이 좋아하시겠네. 아니, 저번에 제 차랑 직원들이 운전 안 해봤으니까 모르죠. 모르죠. 근데 이건 네. 이제 알겠지. 네. 타보면, 오, 이거 뭐지? 이렇게 될 겁니다. 네, 요 왼쪽 끝에 저희 매장이 보이고요. 의정부에서 오시는 고객님들은 여기 별내직으로 내려오시다가 이 건너편에 검은 창고 두 개 보이면 여기 내려가셔서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해서 직진 길 중에 맨 오른쪽 차선 요 주유소 지나서 맨 오른쪽 차선으로 한 300m 내려오면 저희 매장이 보입니다.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예, 여기서 유턴할게요. 아우, 브레이크 안 밟으면 이거 예. 그냥 그거 주의 한번 주셔야 될 겁니다. 유턴할게요. 차 좀 잘 나가니까 엑셀 미리 떼서 네. 퓨얼컷 다 이용한 다음에 네. 브레이크에 발 올려놓고 네. 속도 줄이면서 가시라고 하셔야 됩니다. 네. 안 그러면 급브레이크 맞습니다. 네. 하여튼 뭐 오늘도 만족하셨죠? 아유 뭐 대만족입니다. 아유 고객님 네. 감사합니다. 하여튼 뭐 계속 또 뵐 수 있으면 전 좋고요. 네. 네, 뭐 혹시 뭐 사모님 차도 있으면 얼마든지 오십시오. 저희 확실하게 변화시켜 드리겠습니다. 앞으로 차마다 차이 네. 뭐 다 가족이라고 소개도 해야 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네, 뭐 저기 뭐 하여튼 가시는 길 안전하게 가시고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